CJ대한통운은 지난 26일 군포 복합 물류터미널에서 경기도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공공물류유통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등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CJ대한통운은 경기도와 지난 4월 공공물류유통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포 복합물류단지 내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도는 5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6월부터 입주업체 심사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7월에 최종적으로 55개 사업주로 구성된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과 57개 사업주를 1호 입주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공공물류유통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등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KSD 뉴스 배종환입니다.